자,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하락세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카카오베이 증권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하락세로 출발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한마디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역시 오늘 시장 하락 예상하고 있고요. 게임주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은 역시 하락 전망과 함께 토비스 언급해드렸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오늘장 하락세 예상하고 있고요. 동양철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역시 오늘장 하락과 함께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두 분과 화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은 이재규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뭐 기술주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 지수의 저점대를 좀 다져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대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발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뭐 비철금속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뭐 최근까지는 또 리오프닝 관련돼서 관련 여행주들이나 항공주들 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특히 아주 근래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기존에 좀 약세를 보였었던 5G나 수소 쪽에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기술주나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기술주도 낙폭이 과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라든지 많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큰데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업종으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것은 이 게임주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이따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술주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웅 차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선 뭐 미국 증시의 좀 하락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와서 오늘 좀 약보합세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 이런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최근에 주가 추이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차익에 대한 물량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관망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떤 거래량도 좀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더욱 이럴 때일수록 이제 내일부터 어떤 본격적인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테마나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장은 좀 관망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아까 게임주도 언급해드렸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카카오게임즈라는 기업입니다. 뭐 잘 알려진 게임주인데 뭐 퍼블리싱 능력을 보유한 게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뭐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자금이 많이 몰렸었죠. 그러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기술주 성장주에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 관련주나 리오프닝 관련주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 뭐 메타버스라든지 P2E라든지 그리고 뭐 NFT 같은 이 게임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안하더라도 지금부터 뭐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좀 덜하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구매하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월 29일 날 대만에서 오딘이라는 그 게임을 출시했는데 뭐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이 잘 나오면서 실적적인 실질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좀 기대되는 대작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고 이 세 작품 외에도 6개의 작품이 연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메타버스, NFT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자회사 메타보라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현재 시장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업으로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앞으로도 올 하반기 신작 모멘텀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내용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오늘 또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리오프닝 카지노에서 종목 찾아보면 좋겠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카지노 업체 말고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토비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지노 모니터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장 쪽에서의 모니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의 카지노 업체들 뭐 IGT나 이런 그 기업들한테 납품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전장 사업 쪽에서도 지금 현재 어떤 탑재율이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비스의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토비스 추천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토비스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 전망과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